어제 저녁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을 타고 있던 선원 9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김형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선 옆구리가 완전히 찌그러졌고 해양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끌어냅니다. 현재 충돌 선박 부상자 인수 최종 중에 있어요. 어제 저녁 7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연도 남서쪽 12.9km 해상에서 6,400톤급 화물선과 140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9명이 다쳐 육지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양쪽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휴게소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8살 남성 안모 씨가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차로까지 자전거가 들어가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2차로로. 안 씨는 사고 발생 40분 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안씨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치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용인시 백안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